다큐먼트 아이디를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로 설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생성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이나 엑스맨 같이 사람이 봐서 알 수 있는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방법은 add student 할 때 여기서 바꿔주면 됩니다. add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게 돼요. 딱 다음에 se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을 넣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storm 할까요? 그런 다음에 컴파일하고 컴파일이 되었으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됐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4번 들어가고 이러면 스톰 스트롬이 아니라 스톰 그렇죠? 엔트 서브미트 하게 되면 4번 스톰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들어왔던 앵귤라 파이어스톤인데 제가 이름을 텐스플로우라고 붙여놓으니까 계속 텐스플로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있나? 스톰이 돼 있죠.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아시겠죠? 어떤 문제인지. 예. 앞으로 내가 우리가 만드는 거는 전부 다 스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하나 더 넣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5번 해서 이번에 진그레이 됐고 스톰 됐고 썬더 할까요? 썬더를 서밋하게 되면 그러면 4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5번 썬더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니까 다큐멘트 아이디가 같은 것이니까 그죠? 다큐멘트 아이디가 스톰이니까 이 자리를 대체해서 다른 걸로 넣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죠? 그걸 처리하는 방식은 뭘까요? 그렇죠.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this.student. 뭐 어떤 변수 하나, 뭐 다큐먼트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금 물론 지금 없습니다. 없으니까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큐먼트 아이디 스트링 넣어주고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도 다큐먼트 아이디 네, 기본적으로 널로 초기화시켜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HTML에서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HTML에도 다큐먼트 아이디를 넣을 수 있는 칸을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이걸 뭘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포맷하기가 귀찮으면은 예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체 선택한 다음에 KF입니다. 그러면 자동 완성 그게 됩니다. A 다음에 K 커맨드 K 커맨드 F 윈도우일 경우에는 컨트롤 K 컨트롤 F 이렇게 되죠. 그럼 자동으로 포맷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다큐멘트의 다큐멘트 아이디가 되고 우리 즉 복사 넣은 게 아니구나. 다큐먼트 아이디 다큐먼트 아이디가 되고 그리고 여기다 마찬가지 다큐먼트 아이디를 넣었네. 다큐먼트 아이디 이렇게 되겠죠. 이 다큐먼트 아이디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니까 여기 텐스플로우에 어디 있나요? 다큐먼트 아이디 이런 식입니다. 애드 다큐먼트 해서 다큐먼트 하게 되면 다큐먼트 아이디라고 뜨잖아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캔슬 하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보면은 보면은 다큐멘트 아이디가 하나 더 있죠. 다큐멘트 D로 돼 있는 아이디. 자 때가 되면 나타나겠죠. 그 다큐멘트 아이디에다가 이번에는 슈크맨 아니다 아이언맨 할까요? 아이언맨 해서 남바는 내 4번 넣어줄게. 그리고 이름은 아이언맨 누구죠?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맞는지 모르겠다 보면. 서밋하면 자 앨런 머스크가 들어왔죠. 자 그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큐멘트 아이디를 통해서 방금 여러분 뭔가 감이 오죠. 뭔 감이 오느냐니까 이 다큐멘트 아이디를 잘 조작하면은 새로운 다큐멘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다음 에피소드입니다.